제가 지난주 교계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예방의학 박사 그리고 생식을 하셨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 황성주 박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COVID-19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수비와 공격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마스크를 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손을 씻고 이렇게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수비적인 대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비적인 대응 위에 공격적인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격적인 대응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면역체계를 개발하고 이것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경계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인체 면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면역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뚫고 침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면역체계가 약한 분들은 들어와서 무섭게 변종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분은 정말 규칙적인 식사만 하신 게 아니라 식사와 더불어서 운동 잘하셨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주름이 그냥 쫙 펴지고요, 어떤 분은요 검은 머리가 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또 운동, 습관 이 위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면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 면역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침투하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격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었어요. 맞는 말씀 같아요. 계속 우리가 수비적인 대응, 손 닦고 거리 떨어뜨리고 마스크 끼고 이것만 하면은요 결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지지도 않지만 이길 수도 없을 겁니다. 수비만 계속하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발견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수비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손을 닦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그리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시는 것, 운동하시거나 그리고 또 장을 보실 때 사람과의 거리를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바이러스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잘하시고 몸에 맞는 운동 습관을 기르실 뿐만 아니라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연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비적인 전략 그리고 공격적인 전략 이 모두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6, 7,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수비 그리고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싸움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것은 곧 영적 수비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격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세상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적당한 간을 내는 소금처럼 그들 가운데 녹아지고 세상의 맛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격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전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비 전략과 공격 전략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단이 죄에 대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이 받은 구원을 지키시고 수비하십니까? 또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의 선교적인 공격 전략은 무엇입니까? 뭘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아무런 전략도 없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방향도 모르고 전략도 모르고 가치도 모른 채 혹시 그렇게 이리 밀리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저리 밀리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세상이 있고 어둠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쫓아야 할 세상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중립상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확실한 수비 전략과 수비 전략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공격 전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6, 7, 8절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수비와 공격 모두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수비에도 만점, 공격에도 만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에 영적인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성도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작. 성도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비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6장 6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성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수비 전략 원리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셨으니까 로마서 5장과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이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바로 따라 합시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대표와 연합의 원리. 좀 어렵죠? 한번 적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표와 연합의 원리.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죠. 먼저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자 최초의 죄인이었던 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통로이자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죄성으로는 똑같아요. 누구 여기 있는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아담과 같은 결과를 가졌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력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거든요.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아담을 욕할 수 없어요. 모두가 아담 같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에게 들어온 죄, 성경대로라면 그 죄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예외도 없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운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원죄 가운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 이 대표성의 원리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 이 대표성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행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듯 오히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들어오게끔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장,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마지막 문맥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쉽게 말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아담은 짝퉁인 거고 진짜는 오실자, 진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진품은, 명품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었던 이 예수님의 대표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잉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위험한 사실입니다. 맞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발각이 되면 당장이 돌로 쳐 죽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고 당사자 그리고 마리아의 법적 대리인이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혼한 요셉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범죄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두 번째 대표성의 원리인 예수님에게서 발견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대표성 가운데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대표성을 갖는 것, 바로 이 사이가 바로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표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계속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불어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거에 비교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 풍성한 생명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예요. 이 대표의 원리와 짝하는 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는요 비유로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꽂혀 있기만 하면 가지 때문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 흐르는 진액과 수액 때문에 이파리를 메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연합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건이 있어요. 비유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한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6장 4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서 전전구절 6장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은 자만 당하는 장사까지 진행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세례 교육할 때 이 연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음 안에 내 죽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뭐 배고픈 사람이 성찬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예수와 죽은 사람이 내 몸에 예수님의 살이 그리고 내 피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팬데믹의 상황이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찬을 위해서라도 팬데믹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일부보다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사실만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연합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죽으심만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에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인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연합된 그런 사망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6절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것을 믿으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서 세상의 어떠한 믿음에도 나 대신 누가 나가는 거예요? 대표 선수? 예수님 나가시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짊어지시는 겁니까? 누가? 바로 나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 예수님 모두가 짊어지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수비 전략 원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연합과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우리 수비의 원리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원리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 우리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작.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저 말씀 고정해 주세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수비 전략 이 원리를 붙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 다시는 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셔요. 그분은 이 죄 있지 않습니까? 죄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폭군으로 묘사를 했어요. 폭군이 누굽니까?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군주예요. 자기의 어떤 욕정을 위해서 자기 뭔가를 위해서 막 희생시키고 막 대하는 것이 바로 폭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죄의 모습, 예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모습이 폭군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가차 없이 잔인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폭군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힘도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상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합이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라면 그 순간 저 폭군은 멀어진다는, 저 폭군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다라면 그 순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과 내 능력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시인하고 믿으면, 십자가를 시인하고 부활을 믿으면 그 마지막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시인하고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옛날 2000년 전 유대 땅 젊은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과 그 부활을 내가 고백하면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과거 우리를 대표했던 아담에게서 지금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예수님 어떻게 트랜스퍼가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성화가 거룩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이 어떤 분들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누리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른 성도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또 모태신앙 못지않게 오래 신앙생활을 좀 내시고, 또 우리 중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익숙하든 교회 생활이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한 원리로 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입니다. 타이틀이 뭐든, 내가 몇 년을 다녔든, 내가 뭐를 했든지 간에, 과거 역사가 어떻든지 간에 아니에요. 오늘 나는 믿음으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공격이, 죄의 이끌림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가 이 팬데믹의 상황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쉽사리 끝나지 않는 환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 맞죠?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거 맞죠? 우리의 구원이 금이 가진 않았는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연합이 금이 가진 않았는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때문에 오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의심이에요.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증명해 보일게요. 로마서 5장 6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로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강할 때 아니면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까?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경건치 않을 때, 경건과 상관이 없을 때, 거룩과 상관이 없을 때, 어울리지 않았을 때, 컬러파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깨를 필 수 없습니다.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연약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경건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저기에서 의롭다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무죄 선언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누군가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대신 치러주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쉽게 말하면 내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 있거든요. 내가 갚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죄 선언을 받게 된 데는요, 그냥 공짜가 아니었어요. 아, 한국이 미국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보니까 한인 교회 가면은, 아니 한인 사회 가면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가면은 그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도매급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분명한 그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합법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이 오감에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라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되면 한 번 그것만 되면 늘 이렇게 움츠리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채무자가 되면 전화 오면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요. 사람 없는 척하게 되고요.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막 죄 짓는 기분 들고요. 막 뭐든지 돈만 모으면 돈을 갚을,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막 쫓겨서 사는 게 채무자의 어떤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채권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긴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는 구원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십자가 믿음으로 무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복음은 분명한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믿음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흐리멍텅해진다고요. 형통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같고, 시험당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말씀과는 상관없고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 사이의 모든 채무 관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그 사망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도 없어요. 사실이 끊어졌습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옛자리로, 폭군의 재배 자리로, 폭군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났으니,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공격 전략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시작! 십자가 후에 부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태까지는 수비 전략이었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도 수비 전략이었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이것도 수비 전략이었고요. 우리가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수비 전략의 결과였어요. 이미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공격 전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8절의 말씀 힘을 다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5절에서 8절에서 왜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왜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죽음을 이긴 그 권능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는 것, 십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자 시작이에요. 죄의 끝이에요. 죄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나 대신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인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바로 뭐냐면 죄의 끝이자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해결이, 부활에 대해서 새 생명의 풍요로움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하심으로 이 완벽한 복음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저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세대는 풍성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43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더할 나위 없어요.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이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이것이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요. 어떻게요?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예배에서 같이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계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계승 개인적으로 너무 귀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최은호 목사님 뵌 적이 없어요. 일대 담임 목사님 뵌 적이 없어요. 뵐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교회에 도서관이 있는 거 아시죠? 제 방 바로 앞에 도서관인데 거기에서 제가 책을 많이 봐요. 거기에 책이 좋은 책이 많이 있거든요. 설교에 도움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2주 전에 보니까 거기에 로마서 강해라는 최 목사님의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책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께서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생전에 뵌 적은 없지만 최 목사님의 그 남겨진 가르치심, 그 신학, 그리고 그 풍성한 깊이, 그것들이 지금 전달되어서 계승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일부분이나마, 제가 미약하나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계승이 되고 증폭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최 목사님께서는 이 로마서 5장, 6장을 강해를 하시면서 무슨 예를 드시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의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많이 제가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가장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의심 많은 우리가, 바람 불면 울고 이러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은 부활 신앙으로 세상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거든요. 믿음으로 되거든요. 지금 내 두 손에는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절대로 뭐 많은 것 아니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손 안에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은 뭐도 있는 겁니까?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귀한 은사를 만들어 주시고 특별한 역사, 기적의 은사를 만들어 주셨던 거거든요. 도시락을 드렸던 이 아이는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굶주린 우리 군중들을 위하여서, 남자만 5천 명 됐으니까 아마도 2, 3만 명 됐겠죠. 이 2, 3만 명을 어디서 먹일 거냐,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거다, 뭐 이런 설왕설래,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들은 말씀에 감동했고요, 자기가 준비한 도시락을 자기가 먹는 것보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산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계산되지 않았던 호의, 단순한 믿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셨고 결국은 그 믿음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굶주렸던 수만 명을 먹이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풍성한 생명, 먹고도 열두 광질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넘치는 생명력이 어디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의 단순한, 계산하지 않았던 믿음에서부터 풍성한 부활 생명의 역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로 안 되는
제자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부터 주님은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입이 아니라 영혼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십니까?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부활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계신 거예요. 사망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비바람 가운데서도 내 복음의 빛을, 이 빛을 지키고 살아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믿음,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모호한 승리가 아니라 분명한 승리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신다라고 하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 원리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해요. 믿음으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비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거룩을 향해, 성화를 향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부활신앙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격 전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묻으려 합니다. 불을 끄려 합니다. 빛을 가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간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 밖으로 선택된 자들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활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수비와 공격, 이 모두가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공격, 믿음의 수비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